국민의 감독정 구조조정을 제지하고 두 분 대선 후보님들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 우리 심상정 의원님도 오셨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난립니다. 왜 어려워졌을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권력의 행사의 방향이 강자 중심에 또 자본 중심에 또 재벌 중심의 정책을 펴오면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재벌을 감세해주고 그리고 국민의 복지를 줄여나갔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성과연봉제라고 하는 게 괴물처럼 튀어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노동법에 의하면 노동자들과 사용자가 맺은 근로계약이든 단체협약이든 또는 취업규칙이든 여기에 반하는 법령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미 노동자들한테 갖춰져 있는 노동계약의 내용을 불리하게 바꾸는 성과연봉제를 정부가 강제로 시행하고 그걸 공기업부터 또 금융산업 전반에 다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노동법을 어기겠다고 아예 자청한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성장의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소위 낙수효과에 기대서 재벌 대기업들, 강자 중심의 성장 전략만으로는 이게 도저히 더 이상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 대기업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즉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 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또 노동조합을 강화해서 노동자의 힘을 키움으로써 노동의 수준, 일자리의 질을 올리고 임금을 올리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불법적 장시간 노동을 줄여나감으로써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그야말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재명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이재명의 뉴딜 성장정책이라고 이름 붙여서 저도 팔아먹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거는 이미 30년대 대공황 당시에 루즈벨트가 시행했던 정책입니다. 30년대 그 대공황을 독점 규제, 증세, 노동자 보호, 복지 확대를 통해서 탈출했죠. 그래서 미국의 50년 호황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그 비슷한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돈을 쓰려고 해도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수단이 돈을 빌려줘서 쓰게 했는데 그게 바로 가계대출 폭증의 원인이 됐죠. 이제는 더 이상 빌려줘도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남은 방법 그걸 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노동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의 몫을 늘려야 돼요. 70%에 달하던 국민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의 몫이 지금 60%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8%가량이 떨어졌는데 국민총생산 기준으로 하면 약 8에는 8, 6, 8에 48, 100 몇십 조 정도가 노동자의 몫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없고 구매력이 없다 보니까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즉 노동자 중심의 정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노동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30대 재벌에 무려 770조씩이나 쌓이고 있는 사내 유보금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부당하게 감세해준 법인세를 정상화해서 복지재원으로 늘려야 합니다.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힘을 키워서 일자리의 수준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려야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에도 대응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저는 노동자들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고 노동인권 변호사를 위해서 판검사를 벌이고 현장으로 투입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겪었던 그 참혹한 노동 환경은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는 강자 중심의 사회에서 약자 중심의 사회로 소수의 권력자 중심의 사회에서 다수의 시민 중심으로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자본 중심의 정책에서 노동자 중심의 정책으로 그리고 가진 다수가 아니라 국민 다 함께 살 수 있는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 87년에 우리 6월 항쟁 때
우리 넥타이 부대들이 아마 여러분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젊은 시절. 다시 혁명적 변화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변화는 그야말로 이 사회의 최고의 기득권인 재벌 권력과 그리고 이에 부안해동하는 부패한 정치 권력 간의 유착을 끊고 그야말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공정한 나라,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그리고 자기가 기여한 만큼 몫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노동시장 이중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이 하향 평준화를 하는 겁니다.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 탄압해서 조직되지 못한 또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들 수준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상향 평준화로 가야 됩니다. 노동자들의 몫이 제대로 보장되는 그래서 10% 정도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올라가면 약 150조 원 정도의 노동의 몫이 즉 가계의 몫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매력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 정상적인 사회로 가는 길에 우리 금융노동자들께서 앞서 주실 거로 믿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